이말 현룡 제전 이견대인은 하비야옴 제발 용덕이 정충자야니 용언지신하면 용행지근하야 한사존기성하며 선세이 불벌하며 덕파기환이 여괄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니 군덕야람 이용덕이 저정중자야라 제괴지 정중하니 위특정중지의람 용신용근은 조차필어시야람 기처무과지지면 즉 유제한산이 사기한즉 성존의라 선세이 불벌은 불료기선야오 덕파기하는 정기물정야니 개태인지사님 수비군미나 군지덕야람 정중은 불참이 불약지시야라 상언역신하고 상행역근은 성덕지시야라 한사촌 기성은 무역역부지의라 언군덕야전은 석태인지 비구이야람 구이왈 현룡제전 이견대인은 하며 그 건괘 구이후에 보면 현룡제전 세상에 이 나타난 용으로 세상에 드러난 용으로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라고 그렸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발 용덕이 정중자야니 용의 덕을 지니고서 정희 중도를 지키는 사람 중도를 지키는 자야. 이 정자는 이렇게 아시지요? 정오, 자정 이 말이 있지요. 그럴 때 정자는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희, 꼭, 딱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정중자 아주 정희 중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앙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에요. 용언지신하며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보면은 용자는 항상 상자의 뜻과 같아요. 중용할 때 정중할 때 중자와 용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중용을 풀이할 때 거기 보면은 불편불의 그러면서 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언지신하며 늘상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신용이 있으며 용행지 그나야 평소 행동할 때는 늘 삼가하여서 그 이 용언지신 말을 늘상 믿음성 있게 하고 행실을 삼가하여서
한사존기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깊고 좋은 말이지요. 한사 할 때 한자는 막을 한자예요. 막을 한. 사의 반대말은 바를 정자지요. 바르지 못한 것을 막아서 존기성. 바르지 못한 것만 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존기성. 그 참딜성자의 참딤을 보존하며. 해석을 다시 하면 사악함을 막고 사악함을 막아서 그 참딤을 보존하며 선세이 불벌하며 이 선자는 잘할 선, 좋게 할 선, 이롭게 할 선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세상이 잘 되게끔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벌하며 이 불벌할 때 벌자는 무슨 벌자지? 자랑할 벌자예요. 자랑할 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나서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서 끌고 가면서도 내가 했다라고 내 치적이라고 자랑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 여기 말하는 정중, 정희 중도를 지켜나가는 거래. 덕박이 하니 자신의 덕이 한량 없이 넓고 넓어지다 보면 자연이 연으로 세상이 다 교화가 돼. 그게 덕박이 바예요. 그게 성인을 표현할 때 과화존신이란 말이 있죠. 성인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전부 다 감화를 받고 성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자체가 다 신명하다, 신명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논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혈룡제전의 위치에서 그 펼치는 방법을 보면, 펼친 것을 보면, 용언지신하며, 평소에 말을 할 때 신용있게 하며, 용행지 큰하야 평소 행실을, 행동을 근신한 거예요. 그래서 한사존기성하며, 그 사악함을 막아내서 그 참된 성을 보존하며, 선세히 불벌하며 세상을 선하게 하되 자랑하지 않으며 덕박이 가니 자신의 덕이 넓게 퍼져나가면서 그 자체로 바로 감화가 되니 여괄 혈룡제전 이견 대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의 덕이냐? 군주의 덕에 해당된다. 임금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지금은 뭐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임금이 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어디 그랬나요? 한마디 말이 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덕이 이 정도 되면 세상이 정말 선세가 되겠지요. 네. 전 보세요. 이 용덕이 정중자야라. 이 구이효의 위치와 그 상은 용의 덕을 지니고서 정중에, 정중앙에 처한 것과 같다. 처한 위치다. 제 괴지 정중하니, 이 제 괴지 정중할 때 이 괴는 소송괴지요. 밑에 있는 건괴에서 소송괴 중에서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요. 괴의 정중앙에 있으니, 위, 득, 정중지이다. 정중앙에 있으니까 정중앙에 있는 의를 얻었다 이거죠. 용신, 용근은 평소 신용 있게 하고 평소 삼가한다는 것은 조차필엇이라는 말이 있죠. 조차필엇이 전패필엇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에. 그죠? 뭐예요? 조차는 눈 깜짝할 사이 잠시 잠깐 그런 시간을 조차라고 그래요. 조차에도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참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하고 나그네하고는 다르지요. 집주인은 늘상 자기 집에 가 있지요. 마음도 집에 있고 집 단소리를 하고 그러지요. 근데 나그네는 왔다 갔다 하지요. 그지요? 근데 그거는 시간적으로 크지만 여기는 더 짧은 시간 줄을 굽혀나가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라도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다는 게 뭡니까? 신근에 있는 거지.
말을 할 때는 신용 있게 한다는데 늘상 마음이 가 있고 행동은 조심한다는데 늘상 눈 깜짝할 사이도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용신용근이라 이거지. 그러니 기처 무과지지면, 이미 기자예요. 이미 무과지지, 허물이 없는 경지에 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뭘 하죠? 그걸 유지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재한산. 그때는 내가 딱 정중앙에 있으면서 한시 반시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마음 자세와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내 몸으로 파고 들어오는 사악함을 막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유자를 쓴 거고 오직 재한산이 사악함을 막는 데 있을 뿐이네. 사기한 즉 그 사악함이 이미 막히게 되면, 침범하지 못하게 되면 성전이라. 사람이 타고날 때 이게 참된 마음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거거든요.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참된 성자는 자연스럽게 보존이 되더라 이거죠. 선세의 불벌이라는 말은 세상을 선하게 하되 선하게 만들면서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불유기선이에요. 석경에 있는 말인데 불유기선. 그 선을 유자는 차지할 유자예요.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덕박이 화라는 말은 정기물정자네. 이것도 맹자에 나와있네. 그렇죠? 정기물정. 자기 자신이 반듯해지면서 물정. 자기가 반듯하게 있기만 하면 물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바로 서게 되더라. 자연이 연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인지사니. 여기 대인이라는 말 왜 붙였는가 하라고 따져보니까 맹자의 대인의 덕을 밝힌 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개 대인지사니. 아까는 성인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초구에서는. 그치요? 분명히 초구에서는 아까 성인지 덕이라고 했구나.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대인의 일이니 수, 비, 궁이나. 이게 왜 구이하고 구호가 있는데 구호짜리는 임금이라면 여기는 지금 임금이 못 뛰는 거지요. 그래서 수, 비, 위, 군이나 비록 군주의 지위는 아니지만 군지덕이라. 군주가 펼칠 수 있는 그런 덕이잖아요. 거기 그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경시 한사지돈이 한 그 자리를 잠깐 보고 가시죠. 찾으셨죠? 경시 한사지돈이. 우리 성경이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깊고 공부해야 될 거리지요. 경, 공경경자. 경시 한사지돈. 경이라는 것이 사악함을 막아내는 도다이지. 그러니 한사존기성. 수시 양사나 한사 종기성 사악함을 막고 그 참됨을 보존한다라는 그것이 수시 양사. 비록 두 가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역지시 일산이 또한 하나의 일이니 한사 즉 성자전이라. 사악함을 막기만 하면 성은 자연스럽게 보존이 되더라. 그 이치가 어딨냐면 천하의 유 일계선과 일계 악하나니. 세상에는 선과 악 두 가지나 있을 뿐이에요. 그 중에서 거선이면 즉시 악이에요. 선에서 떠나면 곧 악으로 가는 거고 거악 즉시 선이라. 악을 버리기만 하면 선하게 되는 거니까 한사하기만 하면 바로 존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본의 보세요. 325쪽. 정중은 불잠이 미약지시하라. 이 정중이라는 그 말을 주자는 이렇게 풀이하는 거지요. 불잠. 초구는 잠룡이랬잖아요. 잠기지도 않으면서
혹약재연이라는 말 있죠. 부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약지시라. 아직 뛰지 않은 딱정 중간에 있는 위치다. 그렇게 본 거예요. 주자. 상언 역신하고 여기 상자는 아까 용언지시라 했던 용자를 상으로 풀이한 거예요. 주자는 항상 말할 때마다 또한 신용 있게 하고 상행역근은 항상 행할 때마다 또한 근삼가하는 것은 성덕지지하오. 성한 덕의 지극한 위치예요. 지극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덕의 지극처예요. 한사종기성은 무역역부질이다. 무역할 때 역자는 싫어할 역자인데요. 무자는 없을 무자야. 싫어함이 없으되 또한 보존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설령 싫어함은 없어도 내가 꼭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개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싫어한다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다 챙겨줘야 되는 입장, 그거는 그 군주의 입장이에요. 임금이, 지금도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 뽑아놓긴 했지만 그 대통령이 모두가 찬성한 건 아니잖아요. 반대편을 찍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싫어함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대통령 위치가 됐으니까. 그런 뜻이 무역 역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언 군덕야자는 말하되 군덕이라고 표현한 것은 석 대인지 위구야라. 대인이 구위가 됨을 해석한 말이더라 이거죠. 넘겨보세요. 326쪽에 잠깐 가보시면 난시 정서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있죠. 네. 이 사악할 사자는 자외입고로 한지요. 이 사악하다는 사는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밖으로부터 내 몸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지라는 말을 썼다요. 막아내야 된다라고 썼다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지요? 어디 루트를 통해 들어오지요? 첫째는 눈이에요. 둘째는 귀예요. 셋째는 입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에요. 그래서 사물잠 기억나십니까? 사물잠. 시청 언동잠. 논어에 나왔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그 다음에 말. 보고 듣는 것은 입력이라면 언동은 출력이지요. 사물잠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파고,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사악함은 다 어디를 통해 들어온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볼 때 바르지 못한 것은 보지 말라 그렇게 한 거죠. 둘째는 말이 안 되는 말을 듣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보고 듣는 데서 다 들어오니까. 이거는 내 마인드, 내 생각을 키우는데 참딤을 보존하는 데 방법이라면 내 몸을 보존하는 데 들어오는 것은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음식을 조심해라. 주역에 보면 절음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성은 자아육으로 존지라. 이 참될 성자 성은 자아육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보존해야 된다는 존자를 썼다. 그래서 한사존성이라는 네 글자가 정말 어떤 집에 걸어놔도 공부할 만한 그런 멋진 구절이에요. 작품을 쓰시려면 정말 그런 작품을 하나 쓰시면 쓰시면서 계속 한사존성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자꾸 생각을 하시면 진짜 깊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